주가 반등 계산기에 좀 활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던 구간 자체를 봤을 때 여기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거를 이제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다 됩니다. 다 되고, 대신에 그 중간에 세력 이탈이 없으면 돼요. 세력 이탈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서 지금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 빠져내려왔는데, 이런 자리를 구해서 한번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2106.39. 106.39. 그죠? 그 밑에가, 보면 1891.81. 그러니까 1974, 2024 거든요. 그러니까 1974가 첫 번째, 1차 목표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그 위에 자리가 2024죠. 2024. 또 2024를 이렇게 표시해놔요. 요거를 제가 얼마 전에 국고초 방송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만큼 상당히 뭐랄까 저항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딱 보이시죠? 이렇게. 신기하죠? 딱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돌파를 할 때 갭으로 돌파하는 거 말고 뚫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서. 이 뚫었으면 2024까지 올라가요.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 거예요. 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2024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또 받고 넘어가죠. 그만큼 이런 기준선에 대한 자리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코스닥도 됩니다. 코스닥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자리에서 되겠죠. 여기, 요 자리, 729.20. 그죠? 요 자리 적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 하단에 540.83. 자, 그럼 613, 657 나오는데, 613.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아이고, 614. 아이고, 아이고. 아, 미세한 조정이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612까지 한번 터치를 하겠죠.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죠. 터치를 한다는 거죠. 거래량이 딱 드러나잖아요. 주포들도 이런 걸 보고 합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갭으로 뚫으면 못 간다 했죠? 이렇게. 또다시 갇혀져 있는 자리로. 정확하죠? 딱 여기까지 또 한 번 떠올라가죠. 딱 이렇게. 돌파했죠? 돌파했으면 다음에는 한번 넘어가겠죠? 657까지. 예, 못 갔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지지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번엔 657까지는 한번 찍습니다. 다 돼요. 역사적인 부분으로 돌려고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되겠죠. 우리가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 합니다. 834.29. 하단 617이죠. 700, 751이잖아요. 770, 700.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똑같이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또 딱 갇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빼졌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이십니까? 딱 여기 계속 걸리죠. 걸렸다가 또 걸렸다가 또 걸렸다가 여기 돌파해서 가면 이제 요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딱 여기 다 걸리죠. 여기. 자, 돌파를 하면 갑니다. 돌파를. 자, 여기 돌파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딱 거리랑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저도 옛날에 주포였어요. 얘네들이 이런 거 씁니다. 실제. 자, 요 딱 막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지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지지 나오는 거 보세요. 지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요번에도 결국에는 요 자리, 위에 아까 얼마였어요? 아까 계산 나왔던 게 657입니까?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네요. 좋은 일 있어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뭐 좋은 일이야 뭐 없습니다. 항상 좋죠 뭐. 항상 평이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아이고 그 애 키우는 결혼해가 애 키우는데 좋은 일 있어봤자 뭐 있겠어요. 애들 건강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주가 반등 계산기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종목을 얘기하시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탈을 하는 느낌이죠. 네,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총각이야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죠. 총각들이야. 혹시 오늘 여기 20대 있습니까? 20대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있겠나? 대한금속이요. 대한금속. 20대 있으면 20대 거 제가 한번 종목상담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순위로. 없죠? 됐습니다. 그럼.